둘, 셋, 오, 사랑! 네, 불이 들어왔습니다. 사랑이 들고 오는 사랑이다. 역사적인 성과를 부탁해 주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주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아영입니다. 제 옆에는 최영삼 총영사님께서 자리하셨는데요. 총영사님,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주 상하이 총영사 최영삼입니다.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삶의 모습이 많이 변화하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. 이제는 예전과 달리 주로 온라인상에서 생활하고 소통하는 시대가 성큼 와버린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 외교활동 방식도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빠른 속도로 변화할 때가 된 거예요. 이러한 작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스튜디오를 만들게 된 겁니다. 아,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. 마치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님이 오늘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들었는데요.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? 네. 코로나19로 양국 간 대면 교류에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슬기롭게 대응한다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한중 간의 거리를 더욱 좁혀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중국의 경제와 문화 중심 도시인 상하이에서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을 통한 한중 양국 간의 소통이 더욱 활성화되어 양국이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디지털 스튜디오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